니네가 그 보일 거야. 보일 거야, 그게. 자, 한번 볼게. 우리는 답을 맞춰보자. 146페이지에서 149. 자, 다 불러드릴게요. 자, 146페이지에 5번, 1번, 6번, 2번. 자, 148페이지 답 4번. 149페이지 A번의 1번은 that. 2번은 do we offer. 2번의 1번은 evacuated. 왼쪽 거. 자, 2번의 restrictions. 3번은 opt. C번 3. 자, 그리고 152페이지 4번. 2번의 3번 뭐라고요? 2번의 3번? opt. 자, 154페이지 1번 답 2번. 2번, 3번. 자, 그리고 156페이지 3번은 5번, 4번, 5번. 자, 이렇게 되면 되네. 156? 152, 4. 154번, 2. 155번, 5페이지 3. 156. 5, 그 다음 옆에 5. 자, 우리는 132페이지에 3번까지 했네. 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2페이지? 오케이. 자, 4번 볼게요, 4번. 자, 주제야, 주제. 얘들아, 저 봐봐. 야, 야, 얘들아, 떠들지 마. 왜냐면 지금 나는 그 리딩 파워 그 보고 났어. 쟤 내가 도대체 이 멘붕이어가지고, 그치? 멘붕이 왔어요, 내가. 잘 들어, 그치? 아니, 우선은 뭐 주제가 달라도, 동사 같은 거라도, 혹시 단어가 우선은 그 안에, 지문 안에 들어오는 단어 자체가 어려운데, 무의어, 반어, 단어인지 머리 쥐어 터지는 거니까. 자, people today have the ability. 오늘날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인데, 뭐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앞에 잠깐 볼까요? 어떤 능력이야? To accomplish. accomplish가 무슨 뜻이라고? 성취하는 거지.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돼요. 자, 우리 more things one day 그러지. 하루에 더 많은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대. 자, 당연히 more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이제 then이 나온단 말이야. 누구보다 past generations did 정말 중요하지. 자, did 별표 3개. 선생님이 지금 어디냐면은 133페이지 4야. 내가 그 얘들아 그 너희가 지금 들어가는 교실을 다 가르쳐 봤고, 이제 내가 요번에 한번 싹 훑어봤거든. 다 나와. 그때 가서 문법 꼼꼼하게 못 돼. 여기서 다 알고 가야 돼.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얘들아 두 하면 원래는 하다인데, 그치? 하다라고 두가 그렇게 쓰려면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걔가 니는 하다야. 뭐 우리 두더 우리 두더 뭘까? 두더 잠깐만 두더 런쥬리. 자 이렇게 쓰면 뭐야? 빨래하다 이렇게 되겠지. Do the dishes. 설거지하다. Do homework. 숙제하다. 그치? 근데 그 동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없으면 이건 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동사야. 대동사가 뭐야? 앞에 나온 대동사. 동사를 대신 받아주는 거야. 왜 받아? 다시 쓰기 싫으니까. 알겠어? 자, 여기서 하다 의미 아니고 이게 우리 대동사가 오사간 비교급에서 진짜 많이 나와. 다시 한번 볼게. 오늘 사람들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더 많은 것들. 하루 만에. 그치? 뭐보다? 과거 세대들이 그랬던 거보다 그랬던 게 accomplish죠, 그렇지? 오케이? 얘는 이제 accomplish things in one day 다 생략한 거거든. 자, accomplish 무슨 동사?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는 대신 받아줄 때 do나 does나 did로 받아줘야 돼. 그래서 근데 이제 과거 세대니까 이 accomplish 과거형으로 did로 받아준 거야. 그 여기에 시험에 이렇게 나와. were냐, did냐. 그럼 우리 비동사는 앞에 비동사를 대신 받아야 나오고. 일반 동사는 두 동사 앞에 그 일반 동사를 받아줄 때 두로 받아줘야 돼. 알겠어? 이해 갔어? 예를 들어 볼게. I am taller. 내가 더 키가 커. 누구보다? Then he is. 이럴 때 비동사로 해줘야지. 왜? 비동사끼리지 비교잖아. 그렇지? 이럴 때 비동사 쓰고 일반 동사 비교는 얘로 써주는 거야. 꼭 알고 가야 돼. 그러면 어쨌든 오늘날 세대들은 과거 세대들이 일주일 안에 이뤘던 것보다 하루에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돼. 그럼 뭐에 대한 얘기야? 오늘날 사람들의 능력이야. 근데 무슨 능력?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능력. 자, 하지만 이제 working on so many things at once really beneficial. 하고 이제 의문문이라서 이게 동명사 주어입니다.
일을 하는 거를 뭘 일을 해? So many things at once.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정말 beneficial 할까요? 그랬거든. 자, beneficial이 뭔데? 이득이 될까요? 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 사람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지. 이득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근데 우리 여러 가지를 한 번 하는 걸 우리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지? 멀티태스킹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 막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고, 그치? 뭐 설거지 하면서 막 우리 전화하고 이런. 한 번에 여러 가지 하면 일이 딱 우리가 느낌 봐도 냄새가 정말 beneficial 할까? 그 얘기는 beneficial 하지 않다라는 얘기야. 자, 우리 one study. 그럼 뒤에는 당연히 얘들아. 이 beneficial 하지 않은 거에 어떤 우리 그 증명이 되어져야 되거든? 자, 한 연구가 이렇게 보여줬어. 자, 우리 doing several tasks 보이고, 자, 동명사 주어예요. 자, 뒤에 우리 can 하고 나와 있는데, 중간에 파란색으로 simultaneously 어려운 단어가 보이지? 얘가 동시에 돼, 얘들아. At the same time 꼭 외워야 돼.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면 우리가 못 보니까. 얘 우리 가중작업에서 정말 많이야. simultaneously 동시에야. 자, 우리 태스크 뭔데? 일이잖아, 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게 연구가 보여주기를 어떻게 have 우리 serious effect 나와요. 그치? 심각한 영향을 뇌에다 끼친다. 그 안 좋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벌써 주제 나왔어요. 주제 뭐야? 아중작업은 뭐 뇌에 좋지 않아. 벌써 내려가봐, 찾아봐. 그러니까 자꾸 너희 하면 안 돼. 어느 정도까지 소재가 파악되고 주제가 느낌이 오면 내려가서 지문을 한번 다시 보고 올라와 봐. 알겠어? 자, 뭘까요? 4번 뭐야? 아니, 지금 이렇게 다 넉넉히 안 됐으면 어떻게 대학 안 갈 거야? Helpful effect related to excessive multitasking 나오자. 이렇게 말 바꿔서 paraphrase로 나온다, 아까. 자, 우리 doing several things at once.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multitasking이야. 과도한 multitasking과 연관되어 있는 해로운 어떤 결과, 영향. 이렇게 나오죠. 바로 답 나오잖아. 그치? 어떻게 푼다고? 소재가 파악이 됐는데 그 소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플러스로 좋게 얘기하는지 마이너스로 나쁘게 얘기하는지가 파악이 됐지. 밑에 한번 내려와 봐야 돼. 하고 하면 시간 세이브 안 돼.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 올라가 볼게. 근데 사실 멀티태스킹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소재가 주제가 항상 좋게 나온다 얘기는 못해. 작가에 따라서 다르니까. 자, 한번 볼게. 우리 예를 들면 그랬어. 얘들아, 뭐에 얘가 돼야 돼? 아중작업이 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예시가 돼야 돼. 알겠어? 예를 들어볼게. 자, 아이들 그룹 후부터 과로를 하자. 자, who routinely was TV, talk on the phone, and play games 해서 과로 닫아볼게. 자, and 발표쳐. and 뒤에 play 밑줄. 니네 어떤 밑줄 문제에 여기 이렇게 4번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사실 우리가 밑줄 앞 보면 되게 어렵잖아. 얘가 뭐를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앞에 등위 접속사 or이나 and나 but 이렇게 보이고 바로 뒤에 있는 이제 단어에다가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으면 이건 100% 병렬 무조건.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한번 가볼까? 토크 밑줄 치고 워치를 밑줄 쳐봐. 그럼 지금 이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a, b, and c 이런 구성이야. 그러면 이 ABC가 품사가 똑같이 들어가줘야 돼. 얘가 3인칭 단수동사면 ABC가 전부 3인칭 단수동사, 복수명사는 복수명사,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는 동사원형만 걸어도 돼. 동명사면 동명사 똑같이 들어가줘야 돼. 그럼 모양 어때? 워치 1번, 포크 2번, 앤드리 3번 플레이. 모양 똑같지. 이 플레이다, 플레이즈. 플레이드, 투 플레이, 플레이인. 틀려, 그러면. 자, 그러면은 주격 관계대명사야. 어떤 아이냐? 우리 루틴이, 우리 그저께 루틴 배웠어요. 루틴이 뭐였어? 일상. 얘들아, 이게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뜻이야. 습관적으로 TV를 보고, 전화로 이야기하고, 게임을 하는 아이들 그랬고. 자, 우리 Y를 별표. 내가 Y를 뭘 강조하냐? Y를 포인트가 뭐야? 접속사야.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줘야 돼. Y는 접속사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접속사를 적어봐. 내가 몇 가지 요 세 개만 우선 외워. When하고 Why라고 although는 품사가 접속사인 게 포인트지. 뒤에 주어동사가 와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가 바로 분사가 붙을 수가 있어. 요 뒤에 ing 분사가 붙을 수 있거나 과거 분사가 붙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분사 구문으로 바꿔놓고 나서 앞에다 접속사 명시하거든. 그럼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When ing는 할 때, TP는 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doing이 나왔는데 얘들 우리 뒤에 보니까 their homework 이렇게 보이지, 그치? 자, 이럴 때가 이제 두가 하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내가 저번에 분사 알려줬잖아. 일단 do,
뒤에 을을 나오지. 숙제를 하다, 빨래를 하다 나오지. 이렇게 분사가 됐는데 목적어가 이렇게 살아있으면은 요건 현재 분사가 들어가도 번쓰면 틀려버리는 거지. 숙제를 하면서. 자, 이렇게 끊어볼게. 그럼 여기까지가 전부 키즈를 꾸미는 지금 관계대명사절이야. 다시 한번. 숙제를 하는 동시에 TV 보고 전화로 이야기하고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아마 suffer from 할 거예요. 근데 suffer from의 뜻이 뭐야? 고통받다, 뭐뭐를 겪다 뜻이야. 아니, 저거 지금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무슨 고통을 받을까? reduce the capacity가 보이고, 자, 이때 reduce는 분사로 capacity를 꾸미는데, capacity라는 단어가 능력이야, 능력. 어떤 능력이야? 감소된 능력. 그치, 감소된 능력. 자, 무슨 능력인데? To concentrate. 집중하는 능력이 감소되는 그런 고통을 겪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In adulthood. adulthood가 언제야? 성인기다, 얘들아. childhood는 유년기. 오케이? adulthood 성인기. 자, 이제 커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참 예시 맞잖아. 아까 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그랬는데, 뇌가 집중력을 이제 하는 게뇌 부분이잖아. 그치? 자, 얘는 코스하고 역점이 하나도 안 들어가. 물론 그랬단 말이야. 물론. Their depths and quality of thought가 보이고. 얘들아, 우리 depths가 뭐야? depths. 깊이. 자, quality는 질. 자, 뭐에? 사고. 머리로 생각하는 깊이. 얼마나 깊이 생각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하는 질도 decreases. 어떻게 된대? 감소하는. 그러니까 뇌랑 전부 연관인데. 그지? 자, 우리 as는 뭐 접속사 전치사가 다 있는데, 자, 얘들아, 이거 해석만 알자. as가 접속사의 뒤에 이렇게 비교급이나 이형식 동사, 뭐 grow, become 이런 동사가 있으면은 이거는 함에 따라라고 해석을 하는데, 뒤대로 해석을 해. 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as I grow 이렇게 쓰면 돼. 어떻게 함에 따라 이런 사고의 질이나 깊이가 점점 감소하냐? 그들이 더 많은 일을, 자, did once. 자, once에 더함에 따라 됐고, 자, 우리 once 동그라미. 제가 뭐야? 하나야? 원이 하나야, 점수? 그냥 저런 걸 부정대명사 그래. 부정대명사. 앞에 나이는 특정하지 않은 명사를 대신 써주는 거야. 다시 반복하기 싫거든. 자, 얘는 태스크스를 받아주는 거야. 오케이? 다시 쓰기 싫으니까. 자, 더 많은 일을 일들에다가 추가해감에 따라 이 사고하는 깊이나 이 질이 점점 감소해. 이렇게 발음 묶어볼게. 요 문장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완전히 불완전해. 그들은 이미 하고 있는 중이다. 뭐래? 목적 없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칭형, 선행사, 원이야. 뭐 어떤 일? 그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더 많은 일을 추가해감에 따라 그들의 사고의 질이나 아니면 깊이도 또한 감소를 할 거래요. 자, in addition 나왔는데 우리 in addition 뜻이 뭐야? 끝부터 불러. 게다가, 자, 유의해서 묶어보자. 나 여기 앞에 이렇게 F, 선생님이 친절하게 M, B 이렇게 해줄게. 자, 유의해서 다 불러봐. Furthermore, 그 다음에 moreover, besides. 자, 그리고 내가 이건 어떤 때 쓴다고 그랬어? 앞에 봐. 얘들아, 왜냐면 내가 이거 유효도 중요해. 얘를 쓰는 걸 알아야 돼. 니네 앞에까지 내용이 다 이렇게 해석 다 됐잖아. 인에디션 그러면 나오면 뒤에 안 봐도 되잖아. 왜? 얘는 앞에 좋은 말이 나오잖아. 그럼 인에디션 나오면 뒤에도 좋은 말 따라 나. 내가 맨날 얘기, 얘들아, 내 새로운 친구들 오해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메리사 선생님 예뻐. 게다가 친절해. 좋은 말 나오면 뒤에 좋은 말 나와. 메리사 겁나게 못생겼어. 게다가 불친절해. 나쁜 말 나오면 나쁜 말 나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맨날 이러죠. 앞에 무슨 얘기 나왔어? 자존적이 뭔가 안 좋아, 사고에. 근데 이거 안 봐도 돼. 뒤에도 게다가 그랬으면 안 좋은 말 나오지 않겠니? 이미 주제 파악됐으면 여기는 안 읽고 가도 되는 거지. 역접이 아니면은 뭐 똑같으면 반복 아니겠냐? 게다가, behaving in this way가 보이고, 자, behaving 주어.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해야 돼? 안수 취급이어서 means, s 붙는다. 그치? behave가 뜻이 뭔데? 행동하다는데 앞에 봐, act랑 달라, 얘들아. act는 몸을 움직여서 하는 행동이고, behave는 처신이야, 처신. 그래서 우리가 처신 잘해라, 그럼 behave 이렇게 써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 처신하는 거, 이런 방식이 어떤 방식인데? 이 방식을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해. 이런 게 처음에 나온다고,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 하지 않아. multitasking. 오케이? 다중적으로 일을 하는, 한 번에. 이 방식으로 행동하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 이런 아이들이 are constantly stimulating. 자, 우리 stimulate 동사 중요하지. 뭐 하는 거야? stimulate 뜻이 뭐야?
자극하다. 얘들아, 자극 빨리 타. 얘들아, 자극하다는 좋은 뜻, 나쁜 뜻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우리 구별해줘야 돼. 얘들아, 요 비슷하게 쓰는 게 있네. 우리 시뮬레이트는 뭐야? 시뮬레이트도 알아야지. 니네 지금 시뮬레이트 하잖아. 이제서 시뮬레이트 하는데 그게 뭐야? 모의로 시험하다. 모의 시험하다, 이거네. 단어 비슷하게 생겼지? stimulate, simulate 이렇게 구별해줘야 돼. 자, 우리 constantly라는 부사 중요하다더라. 계속적으로야.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행동한다라는 의미는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의 뇌를 갖다가. 근데 좋게 자극을 하겠니? 나쁘게 자극을 하겠지, 그치? 자, 콤마 밑줄 치고. 자, 콤마 위치는 선행사가 플러스가 된다 그랬어. 내가 콤마가 없는 관계대명사 위치는 선행사가 동물 아니면 사물이어야 돼. 그치? 콤마 찍은 관계대명사 위치는 앞에 문장도 다 받아줄 수 있어. 선행사로. 그리고 하나 힌트가 나와 있네. 이즈가 나와 있네. 선행사가 단수라는 얘기. 그치? 우선 우리가 위치를 해석해볼게. 위치가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일이고. 이렇게 나네. 얘들아, 그리고 내가 있잖아. 이 동사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요번에 빠르더라고. 얘네 부교재. 외우고 가셔야지. 그치? 안 나올 수가 없지. 기본 동사니까. 자, 오늘 다 외우고 가야 돼. 그때 가가지고 시간 없어. 이렇게 쓰는 동사가 뭐라 써야 돼? Preventive from ing. 이게 뭐야? A가 하는 것을 막다. 다 적어. 하지 못하게 하다야. 유의어가 겁나게 많아. 자, 뭐뭐 있을까? 불러봐. 하는 사람. Keep it from ing. 오케이. 또 stop 또 prohibit 금지 동사 다 이렇게 써 ban 되게 많은 거 bitter bark 얘들아 그냥 이렇게 알아도 이런 식으로 목적어 from ing 쓰는 동사는 전부가 이런 의미야 A가 하는 것을 막다 뭐 discourage도 엄청 많아요 머리 쥐나 우선 요 정도만 우선 외워갈게 prevent A from ing keep A from ing stop A from ing prohibit A from ing ban A from ing 지금 빨리 외워 A가 하는 것을 막다 빨리 외워 아니 외우라고 그랬더니 왜 기지개를 키고 계시나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참 진짜. 얘네 여기 이제 프리벤치 S부터 있네. 이 앞에 누구랑 병렬이야? 뭐랑 누구랑 똑같이 생겼어? is. 그치. 여기 단수동사 써주는 거야. 그러면 얘 선행사 똑같다. 위치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들이 뭐 하는 것을 막는데? Having much needed mental relaxations. 자, 아주 필요한 정신적인 많은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막는데요. 자, 선행사 누굴까? 누가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고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이 휴식 취하는 것을 막는 위치가 누구야? 앞에 문장이야. 앞에 문장. 문장 받아줘야 이즈가 나. 어떤 문장? 아이들이 계속해서 뇌를 갖다 자극한다라는 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이고 아이들이 좀 이게 정신적 휴식을 못 취해. 왜냐면 계속 일이 들어오잖아. 뇌가 쉴 시간이 없지. 자, 그럼 맞춰볼게. 근데 이 콤마 위치 어떻게 바꾸냐면은 접속사로 바꿔줄게. 접속사 end로 바꾸고. 위치는 앞에 문장 받아줘. is로 올게. and is를 써도 똑같은 문장이야.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소재는 다중작업이야. 멀티태스킹이고 걔가 어떻다고 마이너스라고 했지. 안 좋은 영향인가? 1번 한번 가볼까? 얘들 우리 소재가 반드시 주제에 들어가야 돼.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나왔는데 1번에 Effective Education Using Online Tools 온라인 도구에 대해서 얘기 나왔어. 온라인에서 얘들아 무슨 뭐 그림판이 있어. 뭐가 있어. 이런 도구 나왔어? 없잖아. 온라인 도구를 사용한 효과적인 교육 없어요. 두 번째, how young people spend their spare time. 이제 spare time이 여가 시간이거든. 젊은 사람들은 그들의 여가 시간 방법이야. 얘네들이 뭐 지금 자전거를 타러 간다, 여행을 한다 이런 얘기 나니 얘기한 적 없고. 세 번째, how to increase capacity for concentration. 우리 커플3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 아까? 능력. 그럼 얘들 이게 집중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 방법을 알았어? 이렇게 하면 집중력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 없었잖아. 자, 4번은 아까 얘기했지. 그치? 지금 과도한 다중 작업과 연관되는 해로운 어떤 결과들이고 5번은 브로드 파서빌리티즈 우리 브로드 이런 거 많이 쓰잖아. 우리 뭐 얘들 브로드 어디 썼어? 우리 SK 브로드만은 나오잖아. 브로드가 뭐야? 광범위 아니야. 그래서 자, 그러면 광범위한 가능성인데 새로운 기술이 가지고 온 기술 얘기 없었어. 그치? 그래서 지금 정답 4번 이렇게 해야 돼. 자, 우리는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5번 가보자. 자, 빈칸은 이제 단어 빈칸이야. 어?
어브로드는 해외에서라는 거. 어브로드는 또 탑승 아니고. 자, 빈칸이 이번에는 얘들 단어 빈칸이가 단어는 빨리 한번 본 거자. 자, 우리 deny 뭐야? deny. 부인하다 제들. 부인하다. 부인. 다 저거. 얘들 이것까지 같이 해요. deny의 종용사 온다. 그치? 어, 그는 실수를 했던 걸 부인했다. He denied making a mistake. hide는 숨다, 숨기다 다 되지. respect. 존중하다, 존경하다. choose. 선택하다. distinguish. 어,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구별하다, distinguish. 그치? 그치? 자, 근데 어쨌든 1번부터 5번까지 뭐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 하나도 없어. 다 클리어야. 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상하다. 왜 한 거 같은 느낌이지? 내 느낌만 그런 거지? 자, 우리 we push down. push down이 뭐야? 억압함. 얘들아, 누르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누른대. 뭐를? 우리의 감정을 막 이렇게 억누른대, 감정을. 자, because 품사 뭐라고? because 나왔으면 뒤에 누구 따라 나야지 꼭 알아야 돼. because 뒤에는 주어동사 나와야 돼. 접속사야. 뒤에 보니까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이 have been brought up까지 동그라미. 시제부터 부르세요. 시제 뭐야?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들아, 스텔은 무슨 태야? 수동태거든. 자, 니네 bring up이 무슨 뜻이야? bring up. 가져오다 아니지. bring up 뭐야? 저거 양육하다, 키우다가 bring up이야. 오케이? 자, 저거. 그러면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온 거야? 양육되어 왔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감정을 억누르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양육이 되어 왔대. 뭐 하라고? 믿으라. 자, 대절 볼게. 뭘 믿어야 되냐? There are feelings. 감정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which부터 가로 열어보자. which are unacceptable. 가로 닫아. 자, which 누구? which 누구? 주격 관계되는 사람. 자, 우리 unacceptable 뜻이 뭐냐? 우선 accept란 동사 한번 볼게요. accept가 뭐야? 수용하다, 받아들인다. 그치? 거기다 able을 붙이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다시 말해, 용인되는 거야. 허락이 되는 거고, 언이 붙으면 용인되지 않나. 받아들여지지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감정을 막 억눌러.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양육이 되어온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 보면. 남자가 왜 울어? 막 이러잖아. 남자도 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뭐, 야, 남자가 뭘 울냐? 막 이러잖아. 남자들은 내가 울면 안 돼. 이렇게 이게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와도 이렇게 안 울고 참고 막 이러는 거야. 그치? 뭐에 대한 얘기야? 감정. feelings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무슨 감정 중에서도 뭐 웃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용인되지 않는 감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앞에 잠깐 보자. 얘들아, 썸의 짝꿍 누구일까? 썸 짝꿍 알아야 돼. 썸 앤 아돌즈야. 썸 앤 아돌즈. 어떻게 해석해? 몇몇은 어떻고 또 다른 몇몇은 어떻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로 이렇게 비교할 때 나와. 예를 들어 볼게. 몇몇은 수학을 좋아하고 또 다른 몇몇은 영어를 좋아해. 뭐라고 해? 간단하게. Some like English, others like maths. 이렇게 쓴다. 그 얘들아 봐봐. 내가 이거 왜 얘기하게? 이게 얼마나 큰 힌트인 줄 알아? Some하고 여기 others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만약에 요거만 딱 떼갖고 여기까지만. 문자 흐름 위에 나왔어. 얘를 알맞은 곳에 넣었어. 그럼 얘들아 some 딱 넣으면 먼저 others 한번 찾아봐. 밑에 others 있으면 그 앞에 넣어주면 된다니까. 여기서 얘가 딱 뛰어나왔어. 어, 얘를 알맞은 곳에 넣으세요. some 찾아. 그 뒤에다 넣어주면 돼. 여기서 이런 거 엄청 큰 힌트야, 니네. 알겠니? some and others 외워야 돼. others some으로 외우지 말고요. 자, 한번 볼게. 우리들의 일부는 배웠어요. 그래서 뭘 배워? 모든 감정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배운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좀 약간 보면 약간 꼰대만. 이제 꼰대들 쪽 보면 막 웃는 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 어디서 화를 내? 이런 사람들, 이렇게 배운 사람들 있어. 모든 감정은 용인되지 않아. 이렇게 배운 사람들 있고 반면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배웠대. Specific emotions라고 어떤 특정한 그런 감정. 뭐 화라든지 울음이라든지. 여기 나오네. 오, 그대로 나오네. Such as anger or crying. 분노라든지 울음이라든지 이러한 특정한 감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아라고 배운 사람이 있어. 그치? 그래서 뭐 누구 앞에서 우는 게 되게 창피해요. 누구 앞에서 화내는 게 어 이건 화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봐요. 우리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약간 주제는 파악이 됐어? 감정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감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감정들이라는 거야. 그런 게 있대. 근데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근데 in fact 사실은
야, 뭐라 그러냐? There is absolutely nothing wrong with any kind of feeling. 자, 이 사람의 생각이 여기 보이네. 자, 우리 띵으로 끝난 거네 가지나 불러보자. 띵, 뭐 있어? Anything, something, everything, nothing. 네 가지가 있다. 자, 그럼 첫 번째, 얘가 뭐가 중요해? 얘가 얘는 단수치로 올려줘야 돼. 알겠어? 얘 형용사 수식 어디서 할까? 뒤로 해서 돼. 자, 우리 한번 만들어봐. 좋은 거, 영어로 만들어. Good something이야? Something good. 특별한 거. Something special, 오케이? 오케이? 차가운 거. Something cold 이렇게 돼 있지. 자, 봐봐. Wrong이 뒤로 가줘야 돼, 형용사. Nothing wrong이지. Wrong이 nothing 아니야. 오케이? 근데 뭐래? Absolutely 별 필요 없어. 얘들아, 이게 절대적으로야. 자, 우리 요즘에 영어는 수능에서 절대평가. 그치? 다른 거 상대평가 이러지. 반대말 상대적으로 어떻게 써야 돼? Relatively 이렇게 써야 돼. 요두 단어는 반의원이가 꼭 알아줘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대. 어디에는 어떤 종류의 감정에 드는 건지. 자, 그럼 우리가 자, 우선 외워보세요. 저거 써봐. Relatively 상대적으로, absolutely 절대적으로. 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노나 이런 감정이 용인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지? 야,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잘못된 감정이 여기서 분노도 느낄 수 있고 사람 기쁨도 느낄 수 있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우리 When someone tells you not to feel sad or angry 보이고요. 해 목적어 투부 정사다. 목적어에게 투부 정사 하라고 말하다는데 저기 투부 정사 부정 어디 달까? 투부 정사 앞에 단다. 얘들아 동명사 부정 어디 달까? 동명사 앞에 단다. 분사 부정 어디 달까? 분사 앞에 줘요. To not 아니고 not to야 not to. 자 그러면 누군가가 너한테 야 느끼지 마라고 말을 해. 뭘 느껴? 슬픔이나 분노가 가능하니? 이거 나좀 웃겨. 난그 말이 너무 웃겨. 병원에 갔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한다? 그치? 슬퍼하지 마. 어떻게 하세요? 그치? 아 누군가 너한테 야 화내지 마. 아또 슬퍼하지 이렇게 말하면 you are she's asking the impossible. 그나 그녀는 너한테 뭐를 요청하고 있는 거야? 어머, 어머, 형용사 앞에 누가 너를 붙여? 누가 너를 붙여? 내가 붙여. 아, 야, 앞에 봐. 여기 내가 붙이면 뭐라 그랬니 내가? 늙은 사람들 복수명사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가난한 사람들, 얘들아, 이거 중요한 게 뭐야? 주어자라면 복수 취급을 해줘야 돼? 그럼 이건 뭐야? 불가능한 것. 이렇게. 야, 슬퍼하지 마. 화내지 마라고 누가 너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너한테 지금 불가능한 거를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뭐라 그래? 감정 느끼는 거는 받아들여줘야 돼. 이런 얘기야, 그치? 자, you can deny the feelings. 너가 부인할 수 있을 거야. 감정들을 그랬거든. 자, 요렇게 가로 묶어보자. 요 문장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너는 가지고 있는 중이야.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니. 뭘 갖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빠져있는 거야. 앞에 선명사가 feelings. 네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부정할 수 있겠지. 그치? 예를 들어봐. 내가 지금 막 화가 나는데. 화났어? 아니야. 부정을 할수 있을 거야. 그러나, You cannot stop them from coming 하고 자 아까 우리 stop A from ING 외웠지? 찾아봐 의미가 뭐야? stop A from ING 불러 A가 하는 것을 막다 유유야 다 불러봐 입으로 얘기해봐 불러 얘들아 prevent A from ING 또 ban forbid prohibit 그치 이런 것들 팁도 되고 감정이 막 오는 것은 내가 부인을 할 수가 있어 아, 감정이 느껴지는 걸 부인할 수 있는데 너는 그 감정이 오고 있는 건 막을 수가 없어. 내가 슬픈데 그걸 어떻게 막아, 그치? 자, all the things need in order to pass가 보이고, 자, 우리 투부정사 앞에다 in order를 붙이면 이거는 무슨, 뭐한 거야? 부사동용법의 목적 강조해 준 거야, 얘들아. 안 붙여도 되고, 하기 위해서야. 이거 해석은 할줄 알아야지. 자, in order 안 붙여도 상관없고, 붙이면 우리 in order to나 so as to 붙여주면 돼. 자, 그리고 내가 질문 나갈게. 여기 우리 누굴까? 우리 뭘로 쓰였을까? 선행사야. 이거 관계대명사야. 이렇게. 가름. 자, 그리고 이제 나의 질문이 나가야지. 문법. 얘네 우리 오른 복수 취급해야 돼? 단수 취급해야 돼?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애들이 오른 걸 전부 복수 생각해. 아니, 얘들아. 오른 자기가 꼬인 거에 따라 달라져. 자, 볼까?
all the books 이렇게 썼어. 그럼 얘가 지금 누구 꾸며니? 복수명사 꾸몄지. 그럼 복수동사 나왔어. 뒤에 복수동사. 자, all the money 이렇게 썼어. money 셀 수 없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뒤에 단수동사 이렇게 온다. 그래서 오늘 얘가 뒤에 꾸미고 있는 명사에 따라서 달라져. 복수 꾸미면 복수 취급이고 단수 꾸미면 단수 취급이야. 근데 우리 저렇게 뒤에 문장을 갖고 와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 쓰면 지금 단수 취급으로 돼야 돼. 알겠어? 자, 한번 적어줄게. all 플러스 문장은 단수 취급. 수일치 문제 나와요. 다 적어. 자, 그럼 볼게. 그 모든 감정들이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렇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지나 가줘야 될거 아니야? 필요한 것을 이제 나와줬지? 자, 그리고 볼게. 얘들아, 근데 지금 투부정사 태가 뭐예요? 수동태야. 자, 우선은 얘가 태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은 투부정사 앞에 따로 for 플러스 목적격이 없으면 얘의 주어는 얘가 주어야. 문장이 들어가. 그럼 얘들아, 이 모든 감정들이 인정을 하는 거야? 인정받는 거지, 그치? 받는 거고, 용인 되는 거야. 지금 감정이 모두 용인하고, 저번 선생님 얘기했잖아. 목적어가 없잖아. 인정하다, accepted 하게 목적어 나와줘야 돼, 그치? 뭐뭐를 인정하다, 뭐뭐를 받아들이다는데 목적어 없어. 수동구조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다시 해볼게. 이 모든 감정들이 지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인정받고 용인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럼 봐봐. 내가 슬퍼. 그러면 누군가 와서 너 슬프구나, 너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이 감정이 지나가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야 슬프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이러면 얘들 그게 돼?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감정을 얘들아 부인할 수는 있는데 오는 건못 막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얘가 지나갈까? 인정받고 용인이 돼야 돼. 그치? 자, 그래서 just saying to yourself or someone else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동명사 좋아했거든. 동사 어디 보냐? 여기 보이네. 그치? 단수 이렇게 나와 있어. 누구한테 말한대? 네 자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해보래. Out there angry or sad or frightened. 야, 나 화가 나. 야, 나 슬퍼. 아니면 나 겁이 나.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시작이라는 거야. 어떻게 표현을 하라는 얘기야. 분노나 이렇게 나왔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 그걸 받아들여줘야 돼. 자, 그러면서 let yourself 하고 얘들아, 여기 동사 자리예요. 왜냐면 let have make 동사 원형이지. 그치? 나 앞에 잠깐 봐. 왜 여기 you가 아니고 있어? 야, 니네 지금 챙겨갈 거 너무 많어. 야, 나는 지금 마음 겁나 급해. 왜냐면 주제 그거 내면 어떻게 풀 거야? 내용도 너무 어렵고 단어도 너무 어렵고 주제도 너무 어렵고 그치? 내가 보는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내가 물어볼게 우선은. 자, 야 어떻게 뭐 대신 들어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할거 아니냐? 여기에 왜 yourself가 나한테 이거? 왜 you가 아니라 왜 재기대명사 하냐고 내 말은. 이 사람들이 재기대명사 어떨 때 쓴다고? 주어가 목적어 자리 반복되어 쓴다니까? 나는 내가 좋아. 영어로 I like me야? I like myself. 이렇게 쓴다고. 내가 저번에 보여줬잖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He likes he.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him 쓰면. 얘랑 얘랑 다른 사람. 그치? 자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너무 좋아요. 막 나를 쓰셨을 때. 그럼 여기다 himself 이렇게 써줘야 돼. 왜 you가 아니냐니까? 주어가 없는데요? 명령어 아니야, 명령어. 얘들 명령어 주어 너야. 뭐? 이렇게 명령어 쓰지? 얘들 그거는 주어 너한테 하는 you고 여기서 you를 갖다 지워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명령어의 주어는 you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오면 yourself로 나와줘. 그래서 우리 소크라테스가 하신 말씀과 얘기를 했잖아. 네 자신을 알아라. 이러니 no you야? no yourself잖아. 왜? 명령문이 앞에 주어가 없어졌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let yourself. 허락해라. 네 자신이 모아두고. the feelings good or bad. 그 감정이 좋던지 나쁜지 그 감정 우리가 부인해야 되겠니? 부인해야 돼? 숨겨야 돼? 존중하는 거 맞지? 그치? 존중해야 얘가 지나갈 거 아니야. 선택해? 구별해? 아니지. 그치? 네 자신이 네 감정을 좋든지 나쁘든지 그거를 존중해주게 해. 이런 얘기야. 하나 더갈 거니까 뭐 지금 힘들어요. 뭘 힘들어? 내가 하는데. 자. 그래. 나 혼자. 서준아 오늘 이제 뼈를 때리는 거야. 자, 137페이지. 자, 어법 한번 풀어볼게. 1번 한번 봐봐.
자, 택배맙시나 택아웃되면 이게 뭐예요? 뭐예요? 어떻게 풀어야 돼? 잘, 아유, 보자. 이제 우리 요렇게, 요런 동사 있잖아. 자, 봐봐. 써볼게. 선생님, 픽업. 저거 봐. turn on. 그거 뭐 있을까요? give up. 뭐, turn out. 자, 뭐, 우리, 뭐랄까, 우리, try on, 그런 거. 이제 우리 try on은 입어보다라는 뜻이야, 입어보다. Take out은 꺼내는 거 알지? 우리 take out 커피 할때 쓰잖아. 우리 이런 동사 무슨 동사라 그래? 이렇게 동사랑 뒤에 이렇게 부사가 더해져 있잖아. 그치? 이런 걸 이어 동사라 그래. 이어 동사.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명사면 중간하고 뒤로 다 가도 돼. 예를 들어 볼게. 야, 연필 좀 줘줘. 뭐라고? Pick the pencil up 이렇게 써도 되고, pick up the pencil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이런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야. me, them, it 이러잖아? 그러면 그 목적은 중간으로 바뀝니다. 엄마가 나를 데리러 왔다? pick me up이지, pick up me 안 돼. 여기서 대명사는 뒤로 못 간다? 볼 것도 없이 여기서 목적어 대명사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take them out, 이렇게. take out them 안 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난요 문장 구별 중에 이거 무슨 문제인지 좀 확인 좀 해줄래? 형용사 부사 문제. 얘들아, 내가 부사가 요즘에 그 수능의 탑5 안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야? 부사인데 형용사인데 잘 봐봐. 앞에 동사 keep이네. keep이 뜻이 뭐라고? 아, 얘들아 잘 봐봐. 유지하다, 유지하라면 이 keep만 유지하는 게 아니야. 유지 동사 뭐뭐 있어요? 대답 못해. 어? stay 유지 동사지, 그치? 손 아파. remain. 자, 그럼 앞에 잠깐만. 뭐를 유지해야 돼? 뭐를 유지해? 상태. 이제 건강을 유지하다, 건강함을 유지하다, 젊음을 유지하다, 아름다움을 유지하다, 따뜻함을 유지하다. 상태가 나타내는 말이 뭐야? 형용사예요, 형용사. 알겠어? 얘들아, 요 상태 동사 뒤에는 형용사 써요. 동사 쓰면 틀려. 알겠어? 한번 봐봐. 김치는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뭐라 그래? 김치 keeps us healthy 이렇게 써야 되고, 자, 니네 우리 영어로 조용해 뭐라 그래? Be quiet 이렇게 해야 돼. 자, 차이점 봐봐. Be quiet 그러면은 지금 조용해 이거야. Keep quiet 뭐, 야, 조용히 하고 있어. 이런 표현. 유지 쭉 동사거든. 자, 그러면 keep 동사 나왔기 때문에 형용사밖에 못 써. 여기서 이렇게 keep은 형용사로 친구라는 거 알아도. 자, knit가 뭐냐면 내가 깔끔하냐, 깔끔. 왜? 그때 선생님이 내가 잘못 불렀네. 니트야, 니트. 니네 잘못 들어. 니트로 들었구나. 자, 예문 한번 볼게. 나 여긴 요것도 알고 가야 돼. 자, 나오듯이 밑줄 쳐봐.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앞에 잠깐 보세요. 이거 고등학교 문법이다. 콤마 동그라미죠. 어머? 얘들아, 교대라는 것처럼 나오듯이 뭐라? 접속사야, 나오대. 이유 접속사. 이제 뭐뭐이니까, 이제 뭐뭐 이모로 이렇게 나오대. 외우세요. 자, 대신 생략 가능하고 꼭 알아도 나오대는 이제 뭐뭐이니까, 이제 뭐뭐 이모로라는 접속사야. 자, 이제 내가 뭐 했대? Have moved into dormitory. 자, 우리 dormitory가 뭐야? 기숙사야, 기숙사. 자, 이제 내가 기숙사로 이사를 들어왔으니까. With many other students, 많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로 이사를 들어왔기 때문에 I feel more pressure. 내가 더 많은 뭘 느끼네? 압박감을 느껴요. 어떤 압박감? 내 책상을 깔끔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압박감. 팁은 형용사 친구야. 알아두고. 자, 우리 이 3번에 1번 여자 중요한 게 뭐냐면 둘이 발음 똑같아. Complement, complement.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앞에는 컴플리멘트는 칭찬, 칭찬하다, 동사, 명사, 모형 똑같아. 저거, 칭찬하다, 칭찬. 이런 식으로도 낱말 나와. 두개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것들. 칭찬하다, 칭찬. 빈 컴플리멘트는 보충제, 보완물이란 뜻이야. 그럼 이건 해석을 해봐야 할거 아니지, 낱말은 이제. 볼게. The red wine. 자, 이적 와인이지. 자, red wine은 great. 아주 좋은. 얘들 근데 우리 딱 봐도 red wine이 칭찬이야? 아니겠지. 얘는 굉장히 좋은 보완물이래. 그러니까 보충되는 건가요? 어디에? To the perfectly cooked steak에서. 자, 이렇게 수식 갈게요. cooked가 스테이크 꿈이고. 자, 우리 perfectly 부사지. 부사가 누구 꿈이야? 형용사 수식하지. 얘들아, 우리 cooked라는 이거는 분사 형용사로 완벽하게 요리된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명사 꿈이지, 이렇게. 형용사가 스테이크에.
자, 그리고 우리 Daily Kelly prepared best words도 이렇게 수식 가볼게요. 근데 우리 delicate라는 저 부사는 맛있게요. 맛있게 준비된 채소. 그리고 완벽하게 요리된 스테이크에 좋은 보완물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내가 많이 얘기했을 텐데. 야, 이거 모르면 진짜 안 된다. 어답터 뜻이 뭐다? 블럭. 양육하다. 아, 저게. 체육하다. 입양하다. 자, 저거. 이래서 입양아 영어로 뭐라 그래야 돼? 입양된 아이니까 걔를 분사로 adopted child 이렇게 쓰면 입양아 이렇게 되겠지, 이제? 사실 얘보다 얘가 더 많이 나와. 자, adapt는 뭐야? 적응하다. 적응하다만 있는 게 아니라 조절하다, 개작하다도 있어. 얘들아, 요거는 유의어 꼭 같이 해요. 조절하다, 개작하다. 개작하는 건 이제 바꾸는 건데 얘가 이 두 단어를 똑같이 쓰는 아이가 있어. adjust라고 있거든? 얘는 두 개의 의미가 다르다. 네? 왜 이렇게 그냥 태산인 거지? 얘는 안 봐도 알겠는데 뒤에 패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입양자가 되게 재관동인 거지? 한번 해석보자. 자, 우리 license fees for people. 사람들에 대한 license라는 게 뭐야? 허가증이야. 그래서 우리 뭐 자동차에서 우리가 뭐 driver's license로 이제 면허증이 된단 말이야. 허가증 요금이야, 요금. 어떤 사람들이니? 그 on, 소유하고 있고, adopt, 입양한. 누구를? 애완동물. 시애틀에서 애완동물을 소유하고, 애완동물을 입양한 사람들에게 이 허가 요금이 자, will increase, 증가할 겁니다. 얼마까지? between $5 and $7 on January 1st. 1월 1일에 $5에서 $7 사이까지 우리가 증가할 거예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adopt 써줘야 돼. 자, 밑줄 어법은 같이 볼게요. 빨리 어법만 보고 가자. 이거 아까 내가 해줬던 거 나왔는데. illiterate. 얘들아, 이 illiterate라는 단어는 알고, 아, 적어봐. 문맹이라는 뜻이야. 적어, 문맹. 문맹이 뭐야? 읽고 쓰지 못한다라는 거야. 자, 우리 어려운 단어지. literate로 쓰면 얘들아, 읽고 쓸 수 있느냐, 형용사야. 됐어? 형용사. 그럼 아까 형용사에 더 붙인 뭐라고 했어? 복수명사. 그치? The illiterate 문맹들. 문맹이냐? 아까 쓴 올드에다 더 붙이면 노인들 이렇게 된다. 그치? 그건 물어보는 거야. 그 뒤에 동사 볼까? face라는 게 복수동사 써주는 거고 당연히 형용사가 주어 자리에 못 나오는데 더를 붙이면 가능한 거지. 그러나 문맹인들은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 자, 2번 가볼게요. 자, 우리 어나더의 밑줄 쳐줬다. 뭐를 봐야 돼? 내가 맨날 강조한 게 있었어. 얘들아, 어나더 뒤에는 누가 온다, 누가 온다 얘기했잖아. 어머, 단순형사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치? 그걸 보는 거야. 그럼 단순이니까 어나더 써야지. 아, 그치? 3번은? 이제 모르면. 나 3번 할 것 같아, 모르면. 나 화낼 것 같아. 그렇지. 그래, 우리 또 새로운 친구도 있어.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자, 다시 적어. 이번에 메이크를 끝에다 써드릴게요. 뭐가 떠올라? 첫 번째. 뭐가 떠올라야 돼? 야, 우리 메이크 빼놓고 요동사 뭐라 써, 선배? 네 가지 동사. 사고 동사. 파인드 찾다? 초등학교 가야지 그러면. 왜냐 뭐라고? 알다 생각하다. 그치? 뭐 우리 think, consider, believe 다 생각하다. 그치? 첫 번째 이 동사 딱 나오면 첫 번째 뭐가 떠올라? 형용사랑 친구야 첫 번째. 뒤에 이렇게 목적어 나오고 형용사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감옥적어 입 많이 갖고 나온다. 제가 그치? 감옥적어 나오는 문제는 거의가 얘네 문제야. 그래서 요 동사 대 이시 딱 보이잖아? 그러면 그 이시 우선은 감옥적어인지를 구별해줘야 되는데 감옥적어가 있으면 진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요게 건너에 그럼 감옥적어인지 확인하려면 투구정사나 아니면 대절 있고 중간에 이렇게 형용사 박혀있으면 이거는 감옥적어 자리가 맞아. 알겠어? 감옥적어는 입만 써야 돼. 데미나 뭐 디스 이런 거 쓰면 안 돼. 적었어? 그러면 이 뒤에 여기 impossible이 형용사 보여? 투구정사 보이지? 그럼 이것이 맞는 거지, 그렇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보주 후 뭐뭐 하는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아까 일리더웨이시 뭐라 그랬어? 문맹 글이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렇게 해야 돼 뭘 알아? To take courses 우리 take course가 강좌를 듣는 거죠 이제 수업 듣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됐지? 자, 4번에 해핑나가 있다. 근데 얘들아, 요거는 진짜 모르면 못 푼다. 그러면 요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안 해오면 이거 그냥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야. 자, 근데 이것도 내가 그저께 해준 것 같아. 근데 우선 해부동사에 대한 설명 이렇게 어려움이란 단어 써볼까? 어려움이 뭐가 있어? difficulty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있잖아. 또 있잖아. trouble. 오케이. 뭐 해준 것 같네요. 또? hard time. 힘든 시간. 뭐 problem 이렇게 해요. problem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문제가 있어 근데 뒤에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뭐뭐 하는데 문제가 있어 그게 누가 들어가요? 동명사라고 했어 동명사 되게 초고정사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안 돼? 얘들아 이거 동명사 관용 표현으로 이렇게 외워요 have difficulty ing 이렇게 외우지 have difficulty ing 문제점 뒤에는 동명사 나온다 만들어 봐 나 요즘에 잠자는데 문제가 있어 I have difficulty sleeping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서 집중에 문제가 있어. I have trouble concentrating. 자 그러면 보니까 they have trouble 동명사 맞게 쓰였지, 그지? 그럼 이거는 뭐 알아요, 보니까. 자 5번 애들 이거 좀 읽어봐야 돼. 대면 밑줄이 쳐댔어. 자 문제 팍 한번 해봐. 대면 밑줄 쳐댔으면 첫 번째 뭘 봐야 돼? 대명사 수일치가 됐는지 내가 맨날 니한테 얘들아 이 대명사 있은 앞에 단수명사고 대문 복수명사를 꾸며줘 이렇게 두 번째가 재기능명사 자리인지 그냥 대명사 자리인지 가줘야 돼 대명사 이렇게야 아따 싶었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 They are only helped with homework 보이고 이제 우선 내가 they는 누군지 알려줄게 아까 문맹인 그렇지 이제 읽고 쓸 수 없는 사람들은 도와줄 수가 없겠지 뭘도 못하죠 자기 자식들 숙제로 못 도와줘 And with anything,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할 거야. 왜? 피하기 위해서. 뭘 피하니? 선생님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갔는데, 어머니, 여기 좀 이름 좀 적어보세요. 이러면 무조건 어떻게, 그치? 자, 뭐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의 만남을 피하냐면은, fear,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야? embarrassing their child or 댐이 나와 있고, 일단 우리 embarrass라는 건 당혹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치? 그들의 아이들이나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두려움 때문에 선생님과의 미팅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거래. 근데 데미 누군데? 아까 문맹인들 아니야? 그럼 얘들아 그럼 주어잖아. 아까 문맹인들. 주어가 목적어자를 다시는 없고 선생님 이거 쓰라고 했어. 데미 셀브도 써줘야 돼. 그치? 이게 되게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니까 얘들아 한번 지금 틀렸다고 치면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하겠지만. 그치?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이제 문법 좀 해볼게요. 명분이 전화해야 되니까. 귀신 소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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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나 오늘 너무 충격적인 소리 들었다 나 최양락 닮았지 나 머리 최양락이야? 나 최양락 같아? 아, 지금 다 들어? 머리. 오, 뭐 들었네. 뭐 진짜 얘네 막 칭찬해주고. 너 참 눈썰미 좋다. 최양락이라. 형구나. 어디 갔니, 형구나? 안 받는 거 아니야? 어? 안 받을 거 같아. 자서 받으러 안 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 오늘 금요일인지 알고 안 오는 거 아니야? 야, 그 정도면이야. 양복 사야 된다. 양복 입는다고. 안녕. 내 전화 안 받아? 안녕. 안녕. 누구 안녕? 지민아, 너 형근이랑 통화하니? 집 것도 안 받아. 친구야? 친구 같지 않아? 친구야. 비슷해? 특이하지? 400원. 싫어. 왜 싫어? 안녕. 아픈 거 아니에요? 응? 학교에서 괜찮아 보였는데 그러니까 완전 멀쩡해 보였는데 정민아 형근이 혹시 어디 있어? 어 아 그래? 언제 형근이 봤니? 안 왔어 응 전화도 안 받아
너 좀 알아봐 주면 안 돼? 좀 알아 알려줘. 아 현금이 누나. 아. 네? 현금 나갔다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형구나 어디 갔니 형구나? 형군이 잠들었나? 이러고 이제 방에서 딱 용. 조름껌을 좀 사놔야 되는 거. 근데 조름껌이면 아 그 조름껌도 있고 또 이제 그 뭐지 우리 아이스브레이크 보고 굉장히 매운맛 있잖아. 매운 조름껌 상태가 아니야? 조름껌 최고야? 노란색. 아니? 검은색이야. 검은색. 어 무서워. 꿈도 아주 무섭게. 정민현. 어 정민아. 어 어 어. 어. 왜? 진짜 컨디션이 별로래. 형근이가 몇 살 됐네. 아 그래? 집에 있대? 어 그래 전화 안 받는구나. 아니 아니 네가 왜 줬는데? 알았어. 알고 줬지. 사겠지. 막 걱정하고 있었어. 연락도 없어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내가 일단 혜민이한테 문자 할게. 형근아 고마워. 어? 네. 이따 아아 한입 마시고 우리는 문법을 하자. 35분은 안 돼. 안 돼요. 나갈 때 떡을 모아봐. 앉아봐. 얘들아 핸드폰 다 집어넣고 빨리 일어나. 자 우리는 이제 갈 길이 멀어요. 자자자자 우선 답을 맞춰볼게요. 76페이지. 다현아 일어나자. 자 내가 젤리좀 먹으면서 들어. 답했니? 자 76페이지에 어 1번은 was kept. 2번은 were recommended. 3번 changed. 4번은 틀렸어. are paid가 돼야 되고
자, 77페이지에 맨 위에 1번 저번에 불러주긴 했는데 안 풀어줄 사람 있으니까 부를게. living, 2번 make, 3번 show. 자, 밑줄 맞보기 4번은 맞고. 자, 뒤로 넘겨서 78페이지에 8번은 was known, 9번 was called, 10번은 been designated, 11번 are asked, 12번은 are thought 돼야 돼. 자, 13번은 contains, 14번은 causes. 자, 15번은 children should be educated from an early age. 이렇게 돼. 자, 그리고 여기까지 업무 숙제 간단했구나. 자, 우리 오답 한번 맞춰볼게요. 자, 오답. 얘들 76페이지부터 불러봐. 다 불러. 몇 번에? 76페이지? 4번.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3번. 또. 10번. 오케이. 또. 12번. 또. 13번. 또. 또. 78페이지. 10번. 네, 8번. 얘들 그럼 한번 같이 보자. 우리는 76페이지부터 봐. 이게 배워도 이제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 얘들 우선은 여기 앞에 보자. 자, 도현이 앞에 봐. 체인지즈랑 빈 체인지의 두 개 차이점이 뭐야? 어떻게 봐? 이 두 개 차이를 알아야지. 그치? 능동태냐 수동태냐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우선은 얘들아 주어랑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어디 안에서 비교인지 봤더니 이렇게 괄호를 묶어볼까? 어머, 관계대명사적이야. 그치? 이게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스위치나 아니면 태를 물어보려면 선행사를 찾아야 돼. 선행사. 근데 우리가 어쩐지 선행사는 모르겠어. 자, 인터넷이 네. 네, 양이 떨어졌지. 그러니까 자 앞에 봐. 여러분 이 선행사 찾아줘야 되거나. 근데 나 이거 안 봐도 알 것 같아서 우선 보니까 체인지 바꾸다. 근데 뒤 목적어 봤어. 방법을 바꾸다. 목적어 살아 있으니까 무슨 태가 들어가? 수동태 아니에요? 능동태지. 그치? 능동태. 수동은 바꾸다 이렇게 되면 목적어 없어요. 너 왜 웃니? 너는 무서워. 우리는 혼자 웃는가? 그리나 봐. 자, 이제 해석하면 돼. 인터넷이 굉장히 훌륭한 발명품인데 누구예? 20세기. 자, 근데 바꿨대요. 뭘 바꿔?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을 바꿨대. 자,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을 바꿨던 선행사는 20세기일까요? 아니면 인터넷일까요? 인터넷이지, 그치, 얘들아? 그럼 인터넷이 바꾼 거지, 바뀐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능동명사 써주고 선행사랑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있으니까 꼭 해석해봐야 되고. 자, 여기를 한번 볼게. 지금 페이 밑줄이 쳐져 있고 우선은 관계대명사절 했을 때 동사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무슨 격이었어, 얘들아? 주격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 잘 들어와. 문제 알려주잖아.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를 물어보면 첫 번째가 수일치 물어보는 거야. 주어에서 선행수가 맞나? 이거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태를 알아봐줘야 돼. 태. 그치? 얘가 수동이지, 능동이지. 얘가 지불을 하는 거지, 지불을 받는 거지. 그래. 자, 고등학교에 축구 코치들은 일반적으로는 선생님들이에요. 이렇게 되거든. 어떤 선생님들이야?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니까는 복수는 맞아. 그치? 근데 얘들아, 보니까 약간의 추가를, 수당을 주는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추가를 줘? 추가의 수당을 주는 거죠. 그치? 여기는 수동 구조로 are paid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근데 선생님 목적어 있잖아요. 얘들아, 이 pay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지불하다 해서 목적어가 두 개가 있어. 여기 목적어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이거 수동 구조로, 그치? 아, 지불 받아요. 뭐에 대한 지불 받아? 그대의 방과 후 어떤 그 훈련, 그치? 일에 대한 지불을 약간 더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받는 거니까 수동. 자, 그다음에는 우리는 77페이지 한번 볼게요. 3번.
아 이거 저번에 했구나. 이쪽은 했지. 자 뒤로 넘어가 볼게. 잠깐만. 내가 뭘로 표시했지? 잠깐만. 77페이지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고. 78페이지 8번. 얘들아 우리 여기 봐봐. 뉴냐 워즈 노우냐 템포. 근데 얘들아 우리 노우도 뒤에 목적어 있지 않아? 나는 너를 알아. 나는 그를 알아. 이렇게 목적어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여기 8번 보니까 목적어 뒤에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수동 구조고. 자 여기 이렇게 밑줄 쳐봐. 저번에 우리 투 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야. 투 프리퓨얼이 아니거나 뭐 투 비 프리퓨얼도 아니야. 해브 PP 나왔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다시 생각해도 너무 중요해서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 자 다시. 지금까지 니네가 배운 거는 투 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을 걸어. 그치? 이게 투 부정사 동사 원형이 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야. 근데 투 부정사 뒤에 투 해브 PP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잘 들으세요. 문장에 문장 동사 시제보다 투부정사 시제가 한 시제가 앞선 시제라 그랬어. 내가 한번 예문 하나 들어줄게. 내가 그때 이러고 우리 끝났잖아. 자, 문장 동사가 심즈네. 문장 동사 시제 뭐야? 현재제. 얘는 과거를 써야 된다. 그럼 어떻게 썼게? 그는 잘생겼었던 것 같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과거에 잘생겼었던 것처럼 보여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문장동사 과거네.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얘들아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 어떤 시제야?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 알겠어? 그냥 해석해 볼게요. The rising artist. rising이라는 게 막 부상하고 있는 거야. 그 부상하고 있는 젊은 화가는 이렇게 돼. 알려줬어요. 뭐라고? 자, 그 사람이 준비해 왔었다라고 알려줬어요. 이렇게 돼야 돼. 뭐를? 또 다른 전시회를 프랑스에서 12월에. 오케이? 알려진 건 과거고 준비해 온 거는 그것보다 더 먼저부터 준비를 해왔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알려진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 자, 10번 한번 볼게. 얘들 우리 여기 디자인 아니야. 우리 designate 밑줄 치고 동사 적어봐. 지정하다가 designate야. designate. 자 그러면 얘도 얘들 목적어 있잖아. 그치? 얘를 뭘로 지정하다 이렇게 목적어 있어야 돼요. 그치? 목적어 없네. 자 그리고 우선은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지금 태를 찾으려면 선행사를 찾아줘야 돼. 선행사 딱 앞에 봐도 얘들아 이 라몽올드타운이 선행사야. 그치? 얘가 지정을 한 건지 지정이 된 건지를 찾아야 돼. 어떻게 된 거야? 지정된 거겠지. 뭘로? 유네스코의 세계 이제 헤리티지 사이트가 뭐야? 유적지. 오케이? 세계 유적지로 자 지정된 케냐의 라몽올드 타운은 이렇게 되고 자 콤마 콤마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 봐. 잘 기억해. 문장이 길어. 근데 콤마가 하나 있으면 내가 뒤에도 하나가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그 콤마 콤마는 문장 성분에 안 들어가니까 문법 찰 때 절대 여기 먼저 보면 안 돼. 여기서 여기 콤마 콤마 아니면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해 줘야 돼. 자 그럼 볼게. 나무 올드타운이 주어고 얘가 동사로 들어가 주는 거야. 그래서 콤마콤마는 먼저 쳐다보지 말고 저건 거 그냥 수식하는 표현이니까 문장 성분이 안 들어가. 자 그러면 이 올드타운이 뭘로 유명하냐. It's a mixture of African and Arab culture. 아프리카의 아랍 문화의 이 혼합체로 굉장히 유명하대요. 진짜 근데 걔를 앞에서 이렇게 아 얘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지정되었는데. 됐어? 자 그 다음에 12번 가볼게. 자 이번에 바꿔 쓰는 거거든. 앞에 잠깐만. 니네 띵크 동사 뒤 투 부정사 못 나와. 띵크 동사 뒤 투 부정사 못 나와. 띵크는 그대로 목적어 나와. 그치? 자 그러면 띵크 동사 뒤 투 부정사가 나왔다라는 얘 수동태라는 거. 이렇게 니네 외워야 돼. be thought to 이렇게 써. 얘 띵크의 수동태입니다. 뭐뭐라고 여겨지다라고 쓰고 얘네 이 동사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be said to 뭐뭐라고 전달됩니다. 말하는 게 반대로 전달되는 거거든. Be believed to도 있지. Be believed to도 뭐뭐라고 여겨지다야. 이렇게 이런 게 이 동사의 수동태야. 그럼 너희는 비동사 인칭에 맞게 시제에 맞게만 넣어주면 돼. 뭐뭐라고 여겨지다 똑같아. Think랑 believe는 큰 차이 없어 얘들아. 이게 신을 믿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 신을 믿다가 빌리브드 인을 붙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자신을 믿어. I believe in myself 붙어야 돼. 그냥 빌리브드의 목적어가 나면 그냥 생각하다랑 똑같은 얘기야.
자, 볼게. 일단 우선 전치사고 지워져야 동사 수 나온다. 얘가 좋아요. policy 그러면 우리 정책이란 뜻이야. 정책. 그러면 이제 비동사니까 일단 뭐 시제가 없으면 그대로 are 써줘야 돼. 그러면 are thought 이렇게 쓸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 새로운 웹사이트의 정책은 여겨집니다. 어떻다고? 좀 더 개방적이고 flexible하다고 여겨져요. flexible이 뭐야? 유연하다. 융통성 있다라고 여겨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 한번 볼게. 컨테이너 쓸 건데, 얘들 우선은 이 컨테인이 이렇게 관계된 동사랑 같이 써 있어. 그치? 우리 컨테인 뜻이 뭐야? 안고 있다, 포함하다거든? 근데 딱 봐도 얘들아, 뒤에 뭐를 담고 있는지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 이게 수동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럼 우선 선행사 찾아볼게요. 근데 선행사 앞에 딱 보니까 명사가 다크 초콜릿밖에 없어. 그럼 얘가 선행사야. 그치?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 리서치 헤드 파운데 아우 뭐 이런 거 너무 지겨워. 연구가 밝혔다. 연구가 뭘 밝혀냐? 다크 초콜릿을 먹는 것 이렇게 돼 있지. 야,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네. 자, 너 어떤 다크 초콜릿이야? 어, 얘들 미안해. 여기 포함하다 목적어 앨리스 뒤에 있네. 그치? 목적어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다크 초콜릿 맞춰서 컨테인즈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적어도 70%의 카카오를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돼. 목적어가 살아있네. 그치? 여기에 목적어가 있네. 그럼 요거는 그냥 수동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치? 자, 그 다크 초콜릿을 먹는 게 has a beneficial effect on health. 건강에 굉장히 이로운 영향을 끼친다라고 밝혀. 이렇게 되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이제 투부정서 79페이지 해야 되지? 근데 그때 아마 79페이지에 내가 다시라고 나가서 아, 니네가 아까 이거를 좀 어려웠던 게 이거구나. 뭐 어디까지 먹은 거야? 자, 앞에 봐. 얘들아, 투부정사가 이제 수동태도 있고 이렇게 시제도 있거든? 근데 니네가 투부정사가 능동으로 쓸지 수동으로 쓸지는 어떻게 찾아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앞에 잠깐만. 자, 간단하게 쓸게. 자, 투부정사 여기 보이지? 얘 주어 누구니? 나야. 알겠어? 만약에 투부정사의 주어가 문장 주어나 목적어랑 다르면 앞에 투부정사 앞에 꼴 플러스 목적격이 들어가 있다. 알지? 없으면 문장 주어가 얘의 주어거든? 그러면 개와의 관계를 따져줘야 돼. 내가 노는 건지 내가 놀려지는 건지. 투부정사 능동 쓸지 투부정사의 수동을 쓸지는 이 투부정사의 주어를 찾으면 돼. 얘가 하는 건지 되는 건지. 알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시제는 선생님 얘기해줬지? 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단순 투부정사는 너희가 몰랐지만 문장 동사 시제랑 얘랑 같은 시제라는 하나의 사인이야. 그래서 여기도 봐봐. 투부정사도 이렇게 동사 원형 있으면 문장 동사 like랑 얘랑 시제가 같아요. 같다란 얘기야. 근데 아까처럼 문장 동사 시제랑 투부정사 시제가 다르다라는 걸 표시하려면 to have pp로 써줘야 돼.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얘가 아까 선생님이 뭐 he seems to have been 뭐 이렇게 써주면 보이는 건 현재인데 잘생겼던 건 과거. 그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투부정사.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얘들아, 여기 보니까 조그맣게 자, She seems to have been a beauty at one time 이렇게 보이고 문장 동사를 딱 동그라미 쳐봐. 문장 동사 시제가 뭘로 나 있어? 현재로 나 있지. 그렇죠? 근데 우리 투부정사가 to be가 아니라 have been으로 나왔어. 얘는 무슨 시제야? 과거라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썼게? 그녀는 한때는 이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돼. 알겠어? 그 요런 시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여줘야 돼.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자, 문제 구별해줘야 돼. 투 추준이니까 투비 초준이니까는 투부정사 태 물어보는 거다. 그치? 그러면 우선 주어를 찾아줘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서는 주어가 누구냐면은 앞에 있는 목적어가 얘 주어인 거야. 그래서 나는 기대합니다. 그가 이제 국가대표팀의 선택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건데 자 우선 봐봐 캠프로 볼 때 선생님이 저번에 하나 힌트 알려줬지 슈즈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예, 있잖아 너를 선택한다 반장을 선택한다 있잖아 그치? 슈즈는 목적어 있어야 되는 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있냐 없니? 없잖아 그러면 수동태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가 자 어떤 국가대표팀에 선발되는 것을 기대하는 거야 이렇게 풀면 돼 자 그럼 이제 내가 물어봐야죠 자, 우리 3번에 to check, to be checked. 서진아,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 뭐 물어보는 문제? 과연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 아니, 문제를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지. 과연 이 to check이냐, to be checked냐, 뭐 물어보는 문제?
나 지금까지 뭐한거임지민이뭐물어보는문제능동이냐수동이냐그치그치능동이냐수동이냐인데앞에잠깐만그럼주어를찾아줘야돼주어를얘주어를얘들아이투부정사앞에for 플러스목적격에다 of 플러스목적격의미상조아니야그럼이제이렇게네가확인을하는건지확인을되는건지를찾아줄거야근데확인하다목적어가뒤에있어요뭐책을확인하다그치번호를확인하다뒤에보니까너의 SA 를이라고목적어가살아있다그럼누구들어가야돼능동태가들어가줘야되겠지그럼어떻게해석하니얘들아이가져오고의미상조야네가이 SA 를확인하는것이확인하지않았던것은부주의했어이렇게돼자왜언제네가그것을핸드인자일단핸드인밑줄핸드인이뭐야동사로뭐어쨌든하니까제출하다야알겠어제출하는게행위야네가그것을선생님에게제출하기전에자앞에잠깐뭔가얘무슨동사야보면아까우리배웠잖아이어동사목적어핸인잇안된다핸핸드잇인이렇게돼야돼그것을선생님이선생님한테전달하기전에확인하지않은거야그래서축책으로들어가줘야돼하나만더풀어볼게요자이거되게어려워5번한번봐봐우선은자우리여기뒤에 to have mentioned 가나와있다라는거누구랑비교를하냐면은앞에 was 랑비교해볼게문장동사가과거야이렇게 to have pp 나오면얘는무슨시제라고도현이무슨시제라는거야얘는여기가과거야문장동사가얘는뭐야과거완한한앞섰다라는거야그다음우리 mention 의의미가뭐야 mention 아는사람아은이 mention 언급하다그럼한번해석해볼게오우리나 be honored to 부정사가영광이다표현이야오케이영광이야나는굉장히영광이었대언급한것이렇게되거든얘들아얘가뭘언급했는데목적어가없는데그리고뒤에 by 보니까 by 가붙어있어수동으로야그럼언급된거면어떻게써야돼 to have been mentioned 이렇게돼야돼그럼시제는하나앞섰고요태는또수동태예요누구에언급되니 such a wonderful writer 정말로그렇게멋진작가에의서내가언급되었던것은아주영광이었대밖에잠깐봐내가요걸갖다절로바꿔볼게지금은투부정사를써놨지 I was honored 이렇게쓰고 this 을딱썼어얘들아대접속사아니니맞지그러면대뒤에주어동사가다시나와줘야돼앞에잠깐봐그러면따로의미상조가없으면문장동사가뒤에도주어로들어간다그리고뒤에시제가 had been mentioned 이렇게돼있었던거야이렇게돼있었던거야백쭉자그러면내가한번볼게앞에대절을사이에두고앞에여기가시제가과거네여기시제가뭐야과거완료지그러면 to 정사로연결할때시제가다르기때문에얘를 to be mentioned 으로못바꿔어떻게 to have been mentioned 이렇게시제다르다라고표시를해줘야돼어렵지않지그치자그럼우리이제뒤로넘어가볼게아이고이제동명사도나왔어얘들아동명사투부정사전부준동사라서얘도태가있고시제가있고자얘도의미상조다있어요근데이제애들이제일못하는게동명사의미상조를못찾아자한번써볼게얘들아내가한번만들어볼게자이렇게썼어여기내가왜동명사썼니전치사그치그럼여기서얘들아우리위닝한동명사의주어가누구야따로안밝히면나야그치아나는이긴게너무자랑스러워근데나는이긴게자랑스러워내가이긴게아니라우리아들이이겼어그럼어떻게써야돼이긴거랑이긴게주어가내가아니야동명사주어랑문장주어가다르지그럼여기동명사앞에다가소유격에다목적격을전치사없이써야돼 my son 그렇게쓰든지아니면 my son's 이렇게써주는그래서이제문제가아이들이전치사오브가나있고여기에소유격이뭐가하나들어가있고이렇게동명사가오면은못찾아써있으면또못찾아여기왜찾아못찾아여기전치사보이는데중간에껴있는동명사랑전치사사이에있는아이다의미상인거야알겠어여기한번볼까얘들아자 some athletic chip 몇몇의운동선수가지금부정얘기를한대전치사나왔다그치너희테이크뒤에드럭이나오면은약을복용하다니네약먹다할때그 이동사쓰면안돼잇은음식먹을때쓰는거야그치약은복용동사이제테이크메디슨테이크필이렇게써줘야돼약물이잖아그치얘들아운동선수들이약을먹는거야약이먹혀지는거야얘네가먹는거잖아약을
있잖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무슨 약물이니? 경기력 향상 약물을 먹어서 얘네가 지금 부정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저도를 저는 뭐라. 저 뭐라 하지? 도핑. 도핑 테스트.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잡아. 동명사가 주어가 문장의 주어랑 같으면 그대로 안 써도 돼. I like fishing in the river. 자, 동명사 보이지? 나는 강에서 낚시하는 것을 좋아해. 누가 이 피싱의 주어가 누구야? 나야. 그럼 안 써도 돼. 자, 밑에는 thank you for coming. 전치사계 동명사가 있는데 의미상조 따로 안 쓴 거는 you가 지금 온 사람이야. 그치? 있으니까 와줘서 감사합니다. 안 써도 돼. 근데 여기 보니까 그다음에 appreciate가 감사하다는데 얘 뒤에 동명사가 따라 나와. 그럼 얘는 누구니? 여기 동명사 나왔는데. 감사한 건 나고 나를 방문한 건 너라는 얘기야. 얘를 안 쓰면 내가 나를 방문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동명사가 의미상조로 유를 그냥 목적적으로 써도 돼요. 유얼로 써줘도 상관없어. 동명사 의미상조로 이렇게 앞에다 놓고. 아, 나는 당신이 방문하신 게 감사드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 동명사는 모양이 원래 그냥 동사 뒤에 ing 붙이잖아. 그거 그냥 단순 동명사다. 얘도 마찬가지로 수동 형태는 being pp로 써줘야 돼. 시제가 문장 시제보다 하나 앞서면 having pp로 써야 돼. 그게 수동태면 having been pp로 써. 예문 하나 한번 끝내줄게. 뭐야 이거. 자, I'm sorry for having kept you waiting yesterday가 보고 잘 봐. 얘들아 여기 뒤에 keeping이 아니라 having kept가 나왔어. 문장 동사 시제 현재예요. 그럼 얘는 무슨 시제라는 거야? 과거라는 거야. 자, 내가 미안해. 뭘 미안해? 아까 쌤이 keep은 무슨 동사라고? 유지하다. 누구랑 친구? 형용사. 얘들 뒤에 분사, 형용사 이렇게 보이지. 어제 너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자, 봐봐. 시제 어제야. 그치? 미안한 건 현재지만 어제 너를 기다리게 만든 건 과거야. 시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keeping으로 쓰면 안 되고 having kept로 써줘야 돼. 알겠어? 자, 이렇게. 어? 어, 이게 동아리로 본인이 정말 많았다. 어? 동아리로 지금 그리고 일 많았어요. 동아리 뭐 들었어? 동아리를 미친 동아리를 그 친구랑 같이 들어가고 싶은데 어.